걷는 거 관련해서 말씀하신 분 계신데, 지금 밑에 나오죠. 여기 12일 9시 24분이고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이제 체육관으로 갑니다. 지금 가면은 아마 한 10시 정도 될 거고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걸어서 체육관 갑니다. 자, 오전 유산소, 강제 유산소 시작됩니다. 가볼게요. 자, 지금 이제 10시가 다 돼가고요. 부랴부랴 해서 체육관으로 걸어왔어요. 뭐 들어가서 바로 이어서 사이클을 한 시간 탈 겁니다. 커피 한잔하고 사이클을 탑니다. 한 시간 정도 바로 이어서 타고, 식사는 이제 사이클 타고 닭 다리살 100g을 먹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걸을 거예요. 한 2시간 반 정도. 아침에 이제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고 지방이랑 단백질 주 야채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기운이 없기는 해요. 근데 강도를 좀 세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어붙이는 방향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체지방이 연소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력 운동하기 1시간 전에 고구마 탄수화물 채워줄 겁니다. 그 살이 빠지는 환경을 식단으로 조정을 해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전에는 이제 대근육 위주로 운동을 하면서 칼로리 소모를 좀 위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다이어트 때는 상당히 힘들고 오히려 근 손실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지치고 몸이 피곤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제가 해본 것 중에서는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자전거 1시간 탔습니다. 이제 11시 20분이고요. 닭 다리살로 먹을 겁니다. 탄수화물은 고구마 한 50g 넣던지 닭다리살 먹고 잠깐 보면서 좀 반응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밖에 나가서 또 걷겠습니다. 아, 먹자! 자, 이게 오늘 하루 동안 먹을 야채랑 고구마입니다. 너무 적어요. 한 끼에 먹어도 배는 절대 안 부를 것 같네요. 고구마는 두고 여기 닭 다리살 100g이거든요. 이거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잠깐 쉬었다 다시 움직여야겠어요. 닭 다리살 100g을 먹었고요. 고구마 50g 그리고 브로콜리 먹었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오늘은 태닝 하는 날입니다. 자, 대략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를 왕복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자기 전날부터 해서 지방이 빠질 수 있는 조건을 계속 만들고 다음날까지 좀 최대한 이어보고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빵이 먹고 싶어요. 감독님 농구가 하고 싶어요. 지금 다른 것 다 둘째 치고 크림빵 먹고 싶습니다. 크림빵. 왜 빵에 꽂혔지? 탄수화물을 계속 줄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만하고 계속 걸을게요. 자, 드디어 다 왔어요. 그래도 닭가슴살이랑 다리살이랑 야채랑 든든히 먹고 와서 힘이 그렇게 붙이진 않습니다. 요런 상태를 좀 최대한 이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번 들어가실래요? 네. 태닝 끝나고 다시 복귀합니다. 또 왔던 길을 이제 걸어서 가고요. 몸에 탄수화물이 이제 다 빠져나간 게 느껴져요. 기운이 없죠. 설설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바로 식사를 할 거고요. 단백질은 먹지 않고 탄수화물로 고구마, 오메가3, 야채 조금 먹을 거예요. 고구마를 200g 정도 먹을 거고요.
500g이면은 지금 현재 하루 먹는 탄수화물의 거의 절반이죠. 그렇게 해서 고갈된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채워주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상으로 1시간에 걸을 때 한 200kcal 정도 소모된다고 하는데요. 지방대사로 뭐 600kcal 정도 소모된다고 하면 그래봤자 지방이 9kcal죠, 그람당. 그래, 900kcal를 소모했다고 치자, 지방을. 그래봤자 지방 100g이에요. 잘 때 소모되고 뭐 그런 거 다 해서 거기서 뭐 플러마이너스 조금 되겠죠. 그러니까 체중이 한 방에 빠질 수가 없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일을 하고 식단을 하고 그러겠죠.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 할 때 좀 빠지다가 정체가 왔을 때 되게 좀 속상하거나 지칠 수가 있어요. 근데 해보니까 그냥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느 순간 정체도 좀 뚫리고 그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 몰아붙이다 보면 조금씩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걷기 시작할 때 발바닥에 피물집이 많이 잡혔어요. 지금도 물집은 있어요. 근데 피물집까지는 안 잡히고요. 신발도 그냥 신을 때랑 오래 걸을 때 신으면 그 자신의 발에 안 맞으면은 상당히 좀 아프거든요. 늘 신던 거라도 신발이 진짜 오래 걸을 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걸음걸이나 발에 맞는 신발을 찾는 게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유산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뭐 그냥 걷는 거야. 자, 다음 30분 마저 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남은 고구마예요. 손하고 비교하면 비록 요만하지만 제가 일용할 마지막 탄수화물입니다. 닭가슴살은 총 400g 오늘 먹었고 이따가 와서 150g 정도 더 먹을 거예요. 거기다 웨이 프로틴 한번 먹으면 오늘 먹을 게 이제 끝납니다. 자, 얼렁 먹고 또 운동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이제 웨이트까지 끝나고 체육관으로 복귀합니다. 힌진마저 하고 계속 움직이죠. 집에 들어오는데 또 40분 걷고 네, 멍멍이 산책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은 이제 다음날 1시 40분이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냥 계속 걸어요. 조금만 더 빼고 안전권 들어가면 아마 식사량을 좀 늘릴 수 있을 겁니다. 마저 걷고 2시 정도에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제 하루예요. 한 20분 정도 마저 걷고 들어가서 씻고 자야겠습니다. 내일 또 애들 케어해서 어린이집 보내고 해야 되니까. 내일 아침은 뭘 헤매길까? 자, 그럼 저는 마저 돌고 들어갈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또 뵐게요. 안녕.